개그맨 이상훈입니다. 밑에서 위로 한번 볼래요? 콧구멍까지도 펴. 우와, 콧구멍까지. 와, 씨. 약간 옛날 것까지도. 오늘 데리고 와야지. 오, 오. 잠시만. 아, 오늘 유튜버 유노지, KBS 공채 27기 유노지를 데리고 배트맨 1:1 흉상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노지, 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노지입니다. 배트맨 흉상은 잘 모르겠고요. 관심이 없어요. 유노지는 오늘 같이 밥 먹기로 했다가 갑자기 합류하게 됐어요.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아무튼 뭐 오늘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신혼집에다가 좀 한 7시 들여놓으세요. 아, 싫습니다. 확고하네. 자, 그러면은 관심 많은 이상훈과 관심이 1도 없는 유노지와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퀸스튜디오 1:1 스케일의 배트맨이고요. 저스티스 리그 버전인데 가격대는 180만원대입니다. 자, 이 피규어도 퀸스튜디오의 총판이죠. 칠링 피규어샵에서 빌려주셨습니다. 조심히 리뷰하고 다시 조립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번 열어볼게요. 와, 네, 저스티스 리그 이렇게 DC 마크가 되어 있고, 혹시 잘 모르잖아요. 요거 마크 다 맞추면 내가 오늘 소고기 쏠게요. 오, 잠깐만. 요거 한번 맞춰. 아예 모를 것 같죠? 그래도 알죠. 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원더우먼. 잠깐만, 씨. 이거. 이거 이게 배트맨. 이거. 이거 슈퍼맨. 이거. 와, 이거. 고잉돌. 이거, 아, 잠깐만. 와. 이거 힌트 주면 요거 약간 A 느낌. 아, A. 그거. 뭐? 토르의 동생! 로키! 로키! 땡! 아! 뭔가요? 아쿠아맨. 아, 아쿠아맨! 아쿠아맨 영화도 봤는데. 자, 그럼 이거는 뭐예요? 그거! 번개맨인데! 진짜 스피드맨! 아이씨, 그 꾀돌이! 아이, 머리 플래시! 요거 플래시! 아, 플래시맨! 예, 네, 플래시. 아. 요거는 모를 거다. 요거 어려워. 이거 알아. 이거 뭔데? 데어데블! 아예 마블 DC를 구분을 못하는 거야. 아, 뭐예요 이거? 누구예요? 이건 사이보그. 사이보그? CC. 그걸 들어도 모르겠네. 오늘 소고기는 못 먹는 걸로. 뭐야? 아무튼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 네. 여기 프로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트맨 라이프 사이즈 버스트라고 써 있고요. 뒤에는 와, 지금 배트맨이 약간 고개를 좀 숙이고 있는 듯한 느낌. 아, 일단 실물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퀸스튜디오 버스트가 네 번째예요. 헐크는 사실 300만원이 넘어요. 이게 막 식모 작업하고 더 커서. 근데 또 캡틴 마블이나 블랙팬서는 요거보단 좀 쌉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딱 한 180만원대거든요. 여기에도 걸맞는 디테일이 있을지 또 궁금해봅니다. 이거 보니까 군소 같아요. 불가사리. 아, 역시 먹방 유튜브. 아, 불가사리 못 먹는 건데. 아, 그래요?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 거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상훈 선배 거가 되려면 여러분들의 많은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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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와,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아니, 거짓말하면 진짜 잘한데 이거? 온라인 퀄리티를 자랑하는 배트맨 라이프사이즈 버스. 일단은 599채가 한정이네요, 그죠? 600채 정도 한정에 번호는 넘버링은 25번으로 돼 있고. 하지 마, 그런 거! 일단은 스탠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퀸 스튜디오의 스탠드랑 비교했을 때는 피규어가 하나 더 들어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해골 유령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 녀석이 제가 지금 저스티스 리그에서 따로 본 기억은 없고요. 건물 옥상에 들어가 있는 동상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올리기 위해 이렇게까지 제작비를 쓴다고요? 그렇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느낌 드는 거 봐. 이거 뭐야 이게? 이게 여기에 지금 꽂는 것 같아요.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른손에선 잘 구분해서 여기에 쏙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석으로 쏙 들어가게 되어 있고, 여기도 틈이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그냥 살 넣어보면 얘가 싹 이런 식으로 안으로 틀어지면서 자석으로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뭐 구성물이 많은데 이런 거는 좀 뭔가 설명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 보시면 요 건물에, 네, 뭐, 아니 아무데나 꽂는 거 아니에요. 미니어처가 두 개가 또 들어있어요. 요것도 굉장히 귀여운데, 요 방패를 이렇게 들고 있는 요 느낌의 유령 해골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딱 붙게 되어 있고,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붙어지게 되어 있어요. 보통 동상만 봤는데 스탠드에 이렇게까지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리고 그 위에 날개 달린 요 악마가 또 두 마리 있습니다. 요것도 뭐 피규어 같지만 여기에 동상으로 자기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와, 그 전체적인 모습이 더 멋있게 갖춰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얘. 얘가 들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거 그냥 이렇게 돈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거를 그냥 이렇게 두는 거긴 한데 아 그냥 아 이쁘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베이스가 완성입니다. 자 그리고 퀸스튜디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갑 끼고 만지세요 해서 장갑이랑 붓이도 들어있습니다. 얼굴들이나 살아있는 느낌의 생명체 있는 애들은 요걸 주더라고. 이건 뭐야 하는 거예요? 붓으로 이제 먼지 털고 하는 거지. 자 이거 이제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우와 와. 여기 이렇게 작습니다. 이 지지대가 작은데 이렇게 붙이면 아까 그 해골의 망토가 같이 우와 대박. 여러분 소리 질러. 와 이렇게까지 벤 애플렉의 속눈썹 보입니까? 와 이런 것까지 다 해놨구나. 실핏줄까지 되어 있고 밑에서 위로 한번 볼래요? 콧구멍까지도 보여요. 우와 콧구멍까지. 우와 씨.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배트맨 형님의 심볼 뚱뚱한 배트맨 마크가 앞에 딱 자리 잡고 있고 회색 느낌의 수트 그리고 뒤로 망토가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망토는 끝에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통상이니까 그쵸? 여기 단연 앞거는 굳게 담은 입술과 벤 애플렉 형님의 특유의 수염입니다. 수염 자체가 이런 식으로 흰색과 검은색 수염. 아우 웃음 밖에 안 나는데 진짜 사람 같지 않나요? 이렇게 보면 그냥 여기 지금 누가 배트맨 가면 쓰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쵸? 카울 자체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부드럽게 보이지만 딱딱한 일체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 이런 느낌들 점도 이렇게 여기 큰 점 하나 있는 거 여기 작은 점 요거까지도 표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입은 사실 나는 거의 완벽한 것 같아요. 근데 눈이 좀 착해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작고 까만색 부분이 조금 더 많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저는 입이 좀 아쉬워요. 아 그래요? 원래 배트맨이라면 강인한 상남자. 네. 입술이 지금 립밤을 바른 느낌이거든요. 이런 고운 이미지 원치 않아요. 아, 이 형님이 좀 리치 형님이에요. 부자 아. 형님이어서 관리를 굉장히 또 많이 하죠. 아. 제가 또 이 눌러드려보면 이 얼굴은 실리콘 재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쑥떡 느낌. 헐크는 쑥떡 느낌이었다면 이 녀석은 백설기. 백설기 느낌. 약간 굳은 그런 느낌. 너무 심하게 아, 예, 예. 뒤에는 해골 유령의 천대기가 쫙 이게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뭐 딱딱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천 아니고 다른 버스트보다는 여기가 조금 위태위태하게 좀 작게 들어가 있긴 해요. 하지만 뭐 균형이 완벽하게 또 맞춰짐으로써 이런 식의 등발을 자랑을 합니다. 망토가 이렇게 넘어오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표현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사실 뒤에는 조금 심심합니다. 근데 뭐 뒤를 보여줄 건 아니니까 보통 여기에 주름진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스탠드와 벤 애플렉의 풍상의 조화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원더우먼 1대1 풍상이랑 배트맨 1대1 풍상 같이 딱 갖다 놓으면 이거는 끝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더우먼도 이렇게 상체 이 부분까지. 근데 그거는 배트맨 같은 경우는 이 카울을 덮여놨기 때문에 여기만 신경 쓰면 되잖아. 원더우먼 같은 경우는 얼굴 전체를 다 깠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머리도 식모 작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훨씬 비쌉니다. 아이언맨 버스트도 기대해보고 여러 가지 버스트들이 리뷰를 해보면서 여기에 매력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요. 집만 넓고 샵이나 어디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장식 효과로는 사실 이게 또 굉장한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20평대 집 그렇죠. 네, 거기다 두기에는 사실 굉장히 크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한 채 정도다 하면 이 버스트를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크기긴 합니다.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그냥 박물관에 넣어야 될 느낌의 뭐 그런 느낌이죠. 스탠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이렇게 배트맨 형상을 한번 봤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끝났어요. 뭐 없나요? 여기 뭐 얼마나 땅땅한지 주탱이를 때려본다든가 뭐 이런 거 안 되나요? 그런 거 없나요? 물론 조회수는 많이 나오고 아 조회수는 이 주탱이 한 방에 조회수가 뭐 한 5만 명씩 뛰겠죠? 저는 사실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신성하지까지는 않지만 그래도 난 여기에 좀 진지하다. 아 그거는 근데 해보면 안 될까요? 뭐 어떤 거? 아이언맨 잉잉 그 열리는 거 여기 씌워가지고 이게 되나요? 안 되죠. 아 그거는 이제 내년 설날 특집으로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말씀 해주세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렇게 나갈까요? 어디 보세요? 저기가 메인 아 여기에 메인 카메라 저거 봐야지. 아, 계속 여기 보고 있는데? 아 오늘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나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있다 가는 놈인지 아니면 좀 까불다 가는지는 여러분들이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상추를 선물로 드립니다. 진짜 줄 거야? 상추 드리죠. 근데 대신 택배 가는 동안 상추가 썩을 수 있다는 점. 아, 예, 제주 산간 지역은 더 썩죠. 자 우리 유노찌 재미있는 먹방 채널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서 또 구독 눌러주시고 또 시청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안녕. 이거 안 좋아한다면서 이런 거 관심 없다면서요. 여기만 뜯어가고 싶어요. 여기만.